꼬행이 하루야. 저녁 방금 먹었어요. 저 낮에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방금 운동하고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다들 뭐 하세요? 심심해가지고 텄는데. 아니, 너무 원래 이 시간에 자야 되는데 낮에 내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조명빨이에요. 하루야. 가루 아니에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 우와, 라면 드신다고. 어이구, 이거, 이거. 큰일 났나, 큰일 나. 일로와. 일로와. 여기로 오세요. 뿅뿅 했어. 올랐어.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나. 저는 내일 녹음 하나 뭐 가는 게 있어가지고 녹음 준비 중. 이시포님이 그래요? 이시포님이 말해주셨어요? 제가 편곡 참여한 거? 먼지 아니고 필터예요. 보독보독 가려도 보인다. 주말이라서 맥주를 드셨대. 저는 어제 소주 먹었어요. 부침머리입니다. 머리가 갑자기 엄청 길었죠? 슉. 짱길죠. 애들 놀랬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오, 다른 사람이야. 저 앞머리, 이마가 엄청 넓어요, 제가. 그래서 앞머리 깐 거는 아마 살면서 보기 힘드실 겁니다. 제 빡빡이 시절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모는 아닌데, 아, 제가 단모종인데 장모가 됐다고요? 귀여운 타투? 귀여운 타투? 타투가 굉장히 많아서요. 여기도 있고요. 아, 제 노래는 아니고 다른 분 녹음하시는데 제가 편곡을 해서 여기 있어요, 좀. 하루야, 언니 노트북 위에 올라가면 안 돼. 타투 안 아파요. 아픈데, 제일 아픈 데는 여기. 요 손가락. 여기 할 때가 정말, 정말 똥쌀 뻔했어요. 엄청 아파요. 진짜 아파요. 오늘 한 거요? 머리를 안 감았어요. 머리를 안 감았다. 비밀인데. 저 단발이 더 나요? 하지만 전 장발이 좋아요.
그 뭔가 제가 머리를 인내심이 없어서 잘못 기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발로 좀두 달, 세달 정도 살고 나면 약간 단발이 그리워져서 단발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시포님이랑은 친구 싱어게임 나오셨던 분들이랑 해가지고 연락을 되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제 밤에도 연락했는걸요? 근데 제 얼굴이 되게 동그래가지고 퍼마하면 뽁실뽁실이가 되던데요.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오, 오빠! 하이하이! 뭐해, 뭐해! 이시포님, 안녕? 뭐하니? 오빠 부산 갔더라? 저 남자친구 있어요, 여러분. 저. 왜 거리 두세요, 선생님? 머리가 갑자기 많이 길었죠. 이렇게 올린 머리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붙였거든요. 뭔가 이렇게 올리면 되게 좀 신나 보이잖아요. 노래할 때도 이렇게. 그래서 이 꽁지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머리를 묶으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애인에 관해 쓰신 곡? 애인에 관해 쓴 곡? 어, 이거 많죠? 아니, 지금 남자친구에 대해서 쓴건 아니고요. 지나간 연인들. 포켓몬이요. 어려 보인다니. 내가 어려 보인다는 말을 좋아하는 나이가 됐구나. 그래요? 올리면 어려 보여요? 이런 것도 믿는다고. 노래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어. 파일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 문이 파란 게 아니고 이거는 수족관 저희 집에 어항이 있는데 어항 조명이 비춰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도 공연하고 싶네요. 진짜 얼굴 너무 무슨 생선? 뭐 구피 키우는데 안씨를 데려오고 싶은데 아직 그 유목이랑 이런 거를 뒀다가 저번에 한 명이 용궁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목이랑 이것 때문에 물이 좀안 좋아져서, 그래서 지금 다시 수조 좀물 맞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녹음하는 레슨생분 곡이요. 제가 원래 레슨을 했는데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안 했거든요, 레슨을. 근데 이제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그분은 반드시 이때 내셔야 된다고 하셔서 그분 곡을 녹음을 하러 갑니다. 네, 물고기들은 용궁이라고 해요. 콜러스 1. 1. 콜러스 1. 헐, 방송 만드는데 제 노래 쓰신다고요? 많이 써주십시오. 눈이 간지러워. 빨개졌다. 좀만 부벼도 살이 빨개져요. 되게 약해가지고. 튜닝을 안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기타를 안친 지가 진짜 몇 달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피아노만 요즘에 좀 쳐가지고 기타를 안 쳤거든요. 아까 약간 예쁜 코드 쳐온 것 같은데 까먹었어. 부끄럽다. 기타 엄청 못 쳐졌는데. 함께 기쁨을 나눠야죠. 슬프면 안 돼요. 와, 너무 오랜만이야.
제로를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집에서 치면서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공연 때도 안 부르고 기타를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가물가물해요. 아, 머리가 자꾸 내려오냐. 토마토요? 저 동요 잘 불러요. 동요 트로트 잘 불러요. 부모님이 엄마가 잘 부른다 그랬어요. 또 제가 기타를 잘 못 쳐요.
이거였네. 필터 이름을 모르겠네. 뭔가 이상한 점 같은 게 있는, 노이즈가 있는 필터던데요. 아리짱! 아리 언니, 안녕하세요. 저 머리 바뀌었어요, 언니. 언니의 칭찬을 들었다. 올한해 운이 좋으려고. 얼마나 운이 좋으려고. 언니는 뉴 헤어 안 합니까? 뉴 헤어 컬러? 난 내심 보라색 기대 중. 약간 애쉬 퍼플. 애기들이 싸우기 시작했어. 그거 기타 코드를 모르. 가사를 몰라. 저는 브릿지가 좋더라고요, 그 노래가. 진이 안본지 오래됐어요. 햄, 토마토를 먹을지 딸기를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
토마토, 둘 다? 김유나 가수님 노래. 제 좋아하는 노래가 자우림 노래 중에 위로라고 있는데. 오, 이렇게 엣지는 앞머리는. 뭐지? 가사를 모르겠네. 전 그, 위로하고 싶지만 딱히 생각이 안 나. 여기가 좋아요. 아, 위로를 제가 권진아님 위로가 나오네. 자우림. 아, 이거네. 저희 또 언제 봐요, 언니? 난 그날 내가 죽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뭐가 있지? 스트로크를 오랜만에 했으니 약간. 근데 이런 날에 이제 노래를 쓰고 싶어지는 거야. 뭔가 내가. 그니까, 우리 그거 해야죠, 언니. 달무티 해야죠. 거미 오빠 없이. 그것도 없이 약간 담변이랑 우리끼리만. 맞아, 언니 연인 대박이었어요. 저 유튜브로 엄청 돌려봤잖아요. 좋아해요. 기타를 칠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디에서 낮은데 너무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불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돼줘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저 저런 거 좋아요. 주접 댓글. 제가 기타를 너무 오랜만에 쳐서 잘 못 쳐요. 제가 언니냐고요? 뭐에 비해서요? 전 근데 그냥 언니, 제가 언니 누나 소리를 잘 안 좋아해요. 저는 언니 오빠들한테 막 형, 언니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누가 나한테 누나, 언니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아,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건 괜찮아요. 아는 사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나도 나 친구인데 너무 막 격식 차려주는 거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엄청 한참 나이 차이 나는 친구들이랑도 친구 해요 저는 자기야 좋네요 응 자기야 자기야 그 유퀴즈처럼 큰 자기 작은 자기 해가지고 엄마다. 엄마 안녕. 엄마 나 머리가 길어졌어. 어때? 엄마가 그렇게 기르라고 사정을 했는데 내가 붙였어. 달인 자기. 자기라고 불러주세요.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저도 자기님들이라고 부를게요. 안녕 자기 이거 하시는 분 와사비님. 안녕 자기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다 자기? 다 자기. 도자기 같네. 자기야 딸기 먹을 거야 알타 죽을 자기님 고모다 고모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명절인가요? 여기서 다 모이네요 고모 저도 유퀴즈 나와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뜻돌이랑 블루 듣고 싶었었던, 뜻돌이랑 공연 때 부르려고 했던 노래 중에 선우정아 님들이 쌤쌤이라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갖고 싶은데 갖고 뭘할 건데 지금의 내 간절함 과연 영원할까 조금 배가 불러도 다 귀찮아 하잖아 그런 나의 두 손에 무게를 쥐어 준다면 듣다 아주 단순한 욕망 책보다 세고 싶음 누군가의 부러움 잊으면 안 되고 코드를 모르겠어 모자라는 것보다 남기는 게 나 자격 없는 내 손에 쥐어진 총 똑같은 사치 똑같은 pride 똑같은 멸시 이거 음원으로 들으셔야 돼요. 막 이런 소리도 있어. 아니에요. 저 지금 되게 노래 못 불러요. 뒤에가 좋아요. For the same, same, same. But I can't stop. Dun du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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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겁니다. 고양이 제가 코드를 몰라요. 모르지만. 아, 우와 서귀포 감귤 서귀포 사시나요? 서귀포 감귤님 웅덩이 보고 안녕 자기 이러면 길 가던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쓸쓸했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안 기억합니다. 보이 보이 쓸쓸하던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다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있었습니까? 철 없었던 지난날에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 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쓸어쓰려 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맞나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줘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뾰뾰 인스타 제가 원래 지워요 맨날 듀엣곡 불러드릴까요? 같이 부르실래요? 반지 공방에서 일하는데 공방에서 들을만한 제 곡. 공방에서 들을만한 제 곡. 제로도 좋은 것 같고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거랑 이제 나오는 다음 달에 나오는 신곡들이 진짜 혼자 뭔가 집중할 때 되게 듣기 좋은 곡 같아요. 특히 다음 달에 나올 앨범의 타이틀곡. 그러니까 정규가 다음 달엔 이렇게 슉 다 완성이 돼서 나왔는데 타이틀곡이 저는 제일 좋아요. 소란스러운 마음도 공방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박효신 님, 대장님 노래는 다 좋아해요. 진짜 노래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개인적으로 콘서트도 가봤는데 감사하게도 진짜 존경해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먼지 아니에요. 필터예요. 제일 좋아하는 그 뭐지? 와 너무 이 노래 좋다 하는 곡이 이번 앨범에 두 개가 있는데 다 좋은데 가장 최근에 써서 좋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숲 이야기랑 가장 어울려서 좋아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왜 그래? 슬퍼하면 어때 이렇게 너 화나 저 진짜 아리언니 부르는 거 보고 계속 화장실에서도 보고 방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제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 우리 상하는 구름 모양 홈을 되게 많이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약간 옛날 집을
혼자 있을 때, 아, 씻고 들을 때. 차인 게 뭐 어때? 잠시만 이렇게 만날까 생각을 해. 이렇게 아, 저는 고양이들 놀아주기로 약속해서 고양이들 놀아주러 가는데요. 머리를 묶어야겠어. 그래서 걸리자 걸려. 다들 푹 쉬시고 좋은 주말 마저 보내시고, 저는 딸기랑 토마토 중에 결국 딸기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사요나라. 맞나? 사요나라, 아이시테루.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노노카짱의 멍멍경찰관? 딘, 딘, 딘. 그 다다다다다데 노와카라나이. 아무튼 그거 다들 들으시고 행복해지세요.